네,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성은 기자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분양이 더욱 활발한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대전 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대 도마 변동 9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도마 포레나 해모로입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34층, 7개 동,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568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시공은 하나와 HJ 중공업 건설 부분이 맡았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 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2만 5천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으로 변모 중입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개백로와 도마 내거리, 대둔산로 등의 교통망이 있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합니다. 대전 서남부 터미널과 KTX 서대전역, 대전 1호선 서대전 내거리역도 멀지 않습니다. 또한 도마 내거리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으로는 도보 10분 거리에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 36초, 버드내중, 제1고도 반경 1km 안에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는 12월 6일 발표하며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네, 오늘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에는 2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일정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